왜 이거를 좀 찾는 분들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. 이게 사실 뭐 이거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거 뭐 제가 만든 빌드까지는 아니고 뭐 원래 있었대요. 근데 어찌됐든 저는 뭐 그거 보고 쓴거 아니고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3대3 이거는 2대2에서 3대3 팀플한테 되게 좋아요. 아 이전에 있었는데 제가 최적화한 거래요. 오 그렇구나. 재훈이 형 어서 오세요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오늘은 부족합니다. 빨무가 잠잠하네요, 형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8에 나오는 걸로 대략 짓는 거예요. 간단해요. 근데 이제 빨무는 돈이 많다 보니까 아 사실상 다르대요. 그래요. 전에 있던 거하고 이게 여기에 이제 괴력을 짓고 여기서부터 최적화가 되게 중요해. 근데 여러분들 애쉬 한 마리 더 찍은 다음에 자 이거 가야 돼요. 이거 돈캔거 보이시죠?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걸로 지어야 돼. 이걸로 그래야 딱 맞아요. 이게 그러니까 LCB가 8에 찍고 8.5에서 이제 서플 지을 거 9에 나오는 걸로 짓는 게 아니라 그 가스는 10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어주시고요. 아, 이 가스 오른쪽에 지어야 되는데. 자, 이런 식으로 테크트 하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되게 중요해요. 근데 이래야 이게 바로 LCB가 바로 찍히거든요. 가스는 6시는 무조건 오른쪽 꼭 해야 됩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이 가스가 돌아요. 좀 있으면 막 걔네 막 돌면서 캘 거야. 그 오른쪽인가? 왼쪽에 원래 잘 캤던가? 오른쪽이었던 것 같은데 잘 캐는 데가. 그러고서 찌르기에 진짜 좋아요. 왜냐면 3대3, 4대4 같은 거는 찌르기 많이 하잖아요, 여러분들. 그 찌르기에 진짜 좋습니다. 이렇게 하면. 미네랄 밑에 지을 바에는 저라면 오른쪽 될것 같아요. 자 이러면서 이제 와리와리 치면서 여기서 상대해 주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팩토리는 이제 100 되자마자 지으면서 포스가 이제 3대3이나 2대이면 무조건 찌르러 오잖아요. 그거를 이제 막기 편하기 위해서 이게 뭐 다른 분들도 이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거 하자마자 좋다고 느꼈거든요. 하자마자 너무 좋다고 느껴가지고 이벨드 같은 경우는 마린컨? 그니까 마린컨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 빌드를 하라는 거예요. 원래 빨무 빌드는 성가스 빌드가 정석이에요. 원래는 마린컨이 자신 없는 분들이 이 빌드를 하셔야 돼요. 빨무 할 때 벙커? 아니 벙커도 박아도 돼. 벙커 박아도 근데 털리는 사이즈가 많아요 빨무는. 그래가지고 벙커 박을 때도 필수예요. 저도 벙커 박아요. 이러고서 왼쪽에 캐면 이게 돌아요. 가스가 지금은 안 되네. 또 자, 이렇게 해서 여하씨가 자은을 좀 이상하게 쓰여가지고 여기서 시즈 모드업 해주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포스보다 뭐 테라의 설자가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.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1대1 할 때보다 2대2나 3대3 할때 좋은 거예요. 이거는 2대2나 3대3 할때 왜냐면 같은 팀에 저 이제 커버 치워줄 거 알아서 빠른 배러 가면서 메카닉 할때 좋은 거예요. 빠른 배러 가면서 메카닉 할 때. 메바 어서 와라. 베스트 가스가 부족합니다. 갑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없겠지 뭐. 그 빨무는
저는 뭐 밀리보다 강의가 쉬운 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빨무는 돈 되는 대로 돈 쓰면 돼요. 그런 게임이에요. 돈 되는 대로 누가 더 물량 잘 뽑냐 싸움이라서 돈 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. 아니요, 이거는 보통 2대2 3대3 빌드인데 1대1 할 때도, 근데 저는 요새 생각한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1대1 할 때도. 먼저하고 마리는 환상의 조합이에요. 실드를 잘 깠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뭐 로고나 뭐 그런 거 하겠지. 할 거는 뻔한데. 그럼 왜 계속 죽어주냐고요? 아. 다크도 나왔네. 왜? 최현성 감독님하고 나하고 관계 없어, 왜? 와, 리모트 도마? 잘하는 사람? 300개 레벨컴 깍이면 그게 뭐예요? 레벨컴이 아니, 근데 이거는 뭐 중반에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중반에는 뭐 강의할 게 별로 없어요. 빨면 그냥 뽑고 공격이에요. 근데 이제 초반 빌드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나봐. 그래가지고 강의해드린 거예요. 게임은 질 수는 없으니까. 아, 킬을 하면 할수록 자원 및 레벨이 올라가요 요즘에. 근데 돈 한번 할까? 킬스마다 고정 미네랄 올라가요? 그거 맵 좀 받을 수 있나요? 재밌나요? 저 그거 한번 때리겠습니다.